제 스튜디오 셋업과 그리고 세팅에 대해서 녹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국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드럼이 나오죠. 펄 익스포트 드럼이고요. 여기 제가 메인을 쓰고 있는 질전 K-EFX 이펙트 심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스포러스 마스터 빈티지 심벌입니다. 사실 재즈할 때 쓰던 건데요. 요즘 모던락에서도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24인치예요 얘가. 예, 큰 사이즈의 좀 빈티지한 심벌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TRX 아이콘 심벌이고요. 아이콘 심벌이고요. 네. 이것도 원래 리벳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인데 리벳이 지금 없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보스퍼러스 심벌이랑 좀 색깔이 잘 맞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메디아라는 이렇게 좋은 하이햇은 아닌데요. 네, 저는 장르에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전 리미티드 에디션 심벌이 있는데 그것보다 요거를 주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까만 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가 이제 제가 자체 제작한 좀 뮤트링 같은 건데요. 약간 패트한 사운드가 나는. 네, 사실은 여기 이제가 지상이다 보니까 좀 울림이 너무 많으면 위아래 층에서 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됐는데 약간 락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나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어디 조금 빠져있네요. 네, 그래서 2탑 같은 경우는 안에도 뮤트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드럼 사운드 좋진 않은데요. 네, 연주하고 있습니다. 스네어도 네, 이제 번들. 이건 지금 리버스 라인으로 잠깐 바뀌어 있네요.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그 LM402 CG를 쓰거나 네, 펄 익스포트 번들 스네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W9000 페달 명기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대박 아이템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드럼 의자 못 쓰시나요? 드럼 의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하는 병원 의자인데요. 이렇게 요 레바로 높낮이도 되고 근데 이거 진짜 굉장히 지금 한 7, 8년째 되게 말짱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예, 쿠션감도 좋고 튼튼하고 눕러지도 잘 되고 그래서 웬만한 드럼 무자들 되게 비싸잖아요. 좀 좋은 거는 그것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의자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쭉 커튼이 이제 검은색 커튼이 치워져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야마에서 나온 스테이지 파스. 옛날에 이것도 구매한 지 좀 됐는데요. 예, 이제 제가 모니터 하거나 음악 들을 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상단에 오버헤드 마이크 하나 있고요. 저기 뒤쪽에 마찬가지로 오버헤드인데 이게 이제 마이킹의 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드럼 마이크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제 스네어, 탑, 뭐 개별적으로 다 되긴 하지만 마이크 개수가 좀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 오버헤드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저 뒤쪽에서 탑과 스네어, 그 다음에 심벌류들 잡는 뒤쪽에 마이크 하나, 네, 그리고 여기 베이스 드럼의 아웃 쪽에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로 녹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마이킹으로 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믹스를 해서 영상과 편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명도 쓰고 있습니다. 조명 이렇게 너무 밝죠 지금. 네, 여기 모서리 쪽이 양 코너에 두 개. 그리고 저기 뒤쪽에 이제 하단 발 쪽을 비추거나 뒷면에서 백라이트의 느낌으로 이렇게 총 세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3면이 이렇게 검은색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잠깐 여기 이제 제 작업하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맥북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DAW는 프로툴을 씁니다. 프로툴 12 2018 모델부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북은 2011년 모델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좀 키보드가 불편해서 추가 키보드로 외장형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조금 인쇄공학으로 된 휘어진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인터페이스 네, 프리소너스 스튜디오 192 모델. 네, 프리소너스에서는 그래도 좀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모델인데 총 8개의 인풋이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여섯 개가 있는 8인 8아웃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제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프로 히어로 4 두 대 그리고 이거 예전에 구매했던 샤오미 E 카메라. 이거는 제가 주로 발을 찍는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피커는 이제 디지 디자인에서 나온 RM1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지금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브로 쓰고 있는 브리츠의 BR1000 모델입니다. 이거 되게 명기예요. 한 5만원대 스피커인데 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SO 어쿠스틱이라고 뭐 스피커 스탠드 점이 네. 스피커 스탠드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 위에 쓸 수 있는 스피커 스탠드고요. 요 RM1은 이제 보시면 퀵락 제품 스탠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리코에서 나온 3.0 USB 허브에다가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맥북은 USB 3.0이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칼자이즈 소니 55mm 단렌즈고요. 요거는 이제 제 액세서리 통. 이렇게 원래 나이키 신발 사니까 신발끈 주는 통이었는데 이렇게 뭐 USB라든지 아이라든지 리더기 같은 액세서리들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쪽에 잠깐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외부 아티스트들이나 다른 아티스트들 촬영할 때 쓰는 짐벌이고요. 뭐 각종 케이블들과 등등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USB 선 같은 것들 좀 정리해놨고요. 이렇게 테이블에서 세팅을 해서 이제 여기 드럼으로 연결을 하고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간단한 스튜디오 소개를 마쳐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4월 13일 날 저희 클리닉 하게 될 텐데 네,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빨리 신청해 주셔서 네, 그날 좋은 만남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요거 드럼 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드럼 녹음하는 것 같은 주제로 클리닉을 좀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